자, 안녕하세요. 죽어가는 남자예요. 지금 감기로 인해 가지고 열이 한 40도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많은 약과 이제 버닝을 한 끝에 이제 도핑이죠.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매장에 와서 생물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매장에 새로운 아이가 도착을 하여 있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매장에다 한 마리의 생명을 이제 기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기증받은 생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아이냐면요.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받아왔지만요. 이번에 받은 아이는 정말 그 클라스를 달리한 아이예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자잔. 자, 여기 있는 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성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와우! 네, 이게 제가 낼수 있는 최대 목소리예요. 아, 네, 제가 지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목이 걸걸해졌어요. 이번에 받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성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두 살짜리가 아니라 최소 4살에서 5살 정도 키운 아이로 보이는데요. 등갑이 여기가 붙어있는 게좀 아쉽긴 해도 지금 너무나도 잘 키운 아이예요. 이 정도면 거의 사랑으로 키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그냥 인터넷으로다가 가볍게 분양만 해도 진짜 사람들이 줄 서서 데려갈 만큼 이제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전시장부터 해가지고 개인 브리더들까지 많은 분들이 탐낼 아이인데요. 지금 저한테 이거 아이를 무료로 다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잘 키우도록 할게요. 성원아, 우리 애호박이나 채소 있으면 좀 씻어온나? 자, 이 아이는 지금 매장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른 아이들 많이 키웠었는데요. 그 사육장을 양보해주고 여기서 키울 정도로다가 지금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키울 거고요. 이 아이는 제가 절대 분양을 안 할게요. 혹시라도 하더라도 100원 한푼안 받고서는 진짜 정말 저 이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분께 무료로 하지, 제가 100원이라도 안 받고서는 받지 않고 이제 정말 좋은 분을 이제 찾아드릴게요. 저는 절대 무료 분양 받은 아이를 돈으로 다 넘기진 않아요. 물론 이 아이를 제가 막 3년, 4년, 막 1년 넘게 키워가지고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으면은 그 투자가 들어간 만큼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지언정 웬만하면은 네, 제가 수익을 갖고서는 이제 분양은 안할 거고요. 자, 이 아이 한번 밥이라도 먹여볼게요. 얘 정도 사이즈면요. 다 먹어요. 지금 크기가 크다 보니까요, 한번밥 먹을 때마다 뭐 치커리나 애호박이나 그냥 주는 건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사이즈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치커리도 얘한테는 이거는 한 끼가 아니라 그냥 간식만도 못한 거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냥 호박 하나 통째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똥을 싸면서도 밥을 먹어요. 엄청 크죠? 지금 저희 직원들도 이제 육지거북이를 좋아해서 우리 민똘띠도 집에서 썰과타 육지거북이 큰걸한 마리 키웠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결국엔 다른 주인분을 찾아드렸다고 했는데요. 엄청 많이 먹었다 했죠? 엄마 발을 먹었어요? 물었어요? 아, 그래서 분양한 거예요? 설거지할 때마다 매번 물어요? 저희 집에 있는 방탄이도 밥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되게 건방지게 먹는다. 지금 이거 발로다가 지금 방명남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더럽네요. 근데 성별은 암컷인 것 같던데? 제가 이 육지거북이 거시기 구별은 잘 못해가지고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 순놈이에요? 아, 그 암놈을 한 마리 구해봐야겠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번식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사실 육지거북이 수컷은 종종 자기 거시기를 꺼내는데 그거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애들의 거시기인데요. 진짜 엄청나요, 그냥요. 깜짝 놀래요. 뭐 이런 게 달렸어 싶을 정도로 커요. 와, 크다. 자, 사실 여기는 비어디가 살던 사육장이어가지고요. 이 바크는 새로 깔아준 거긴 한데요. 이 바닥을 전면적으로 다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바닥이래. 사육 세팅 구성을요. 자, 현수가 좀 찍어줄래? 잘 먹죠? 자, 먹이는 잠깐 치워보고 한번 드러나 볼게요. 저도 이 아이를 아직 안 들어봐가지고 무게를 한번 재보고 싶은데. 와, 무겁네요. 아, 수컷이 맞아요. 숙천 육지거북이는 짝짓기 할때 뒤집어지지 않으려고요. 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암컷 등이 올라가려고. 그리고 수컷 육지거북이를 잘 트는 방법이요. 이 육지거북이 성체들은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이 복부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요, 애들이 발이 안 닿아요. 근데 뭐 애들이 드는 걸 워낙에 싫어하니까 가급적이면 들지 마시고요. 가끔 건강 체크라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얘가 낼수 있는 최대 속도예요. 그 일본 영화 카메라라고 있거든. 거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 한번 내려놔 볼까? 자, 어디 한번 기어가는 거라도 봐볼까요? 방금 전까지 되게 짜증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주면요, 보세요. 들려. 여기 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자, 이게 월남쌈이라는 거야, 엄마. 잘 먹죠? 자, 얘는 이제 수컷이니까 이제 이름을 두식이라고 지을게요. 자, 우리 두식이는 여기서 이제 잘 자랄 거라고 믿고요. 제 이름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은 이제 오늘부터 두식이에요. 형 말했나? 이번에 종친회 회의 가니까 우리 집 집안 주식이들 다 모인 거. 내 이름이 주식이잖아. 근데 종친회는 우리가 식자 돌림이거든. 그러니까 홍자 돌림, 식자 돌림이야. 식자 돌림에 주식이, 그리고 뭐 삼식이, 창식이, 준식이, 현식이, 민식이, 고, 뭐 홍식이, 뭐더라? 근식이, 양식이 막 이런 거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주식이가 두 명인가 또 늘어난 거야. 너가 그러니까 경주 김씨 상촌공 파 홍문희의 첫째 아들 주식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육촌에. 아, 너무 좀 그렇더라고, 계보가.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저희 매장에서 잘 키우도록. 오, 되게 빠르다. 귀엽지, 근데. 자, 이렇게 좋은 아이 분양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이따 페럿에 관한 영상을 찍을 건데, 찍기 전에 그 페럿의 꿈꾸는 다락방 운영진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페럿을 저희가 이제 기증받은 걸 무료 분양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커뮤니티를 왜 이용 안 했냐고 막 따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되게 예의 바르고 이제 순차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기본, 저는 이제 페럿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커뮤니티가 존재한지도 몰랐어요. 이 지구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럿이나 유기된 동물들을 분양할 때는 전문 사육사나 기관을 통해서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께만 분양드리지 모르는 분들한테 분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나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드래곤, 그, 뭐야, 손오공이 이제 브로리하고 싸우는데, 네, 이제 너무 브로리가 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퓨전을 해야 되는데, 퓨전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베지터랑 퓨전을 하겠어요? 아니면 난생 처음 보는 비루스하고 퓨전을 하겠어요? 비루스도 겁나 세요. 근데 베지터랑 더잘 알잖아요. 그럼 베지터랑 퓨전을 하죠. 그런 거예요. 저도 무료 분양할 때는 아는 분들께 하는 거니까 무슨 꿈꾸는 다락방인지 거기서 나와 상담 안 했다고 너무 삐지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 이제 폐사하기 전이라서요. 이 도핑 효과가 끝났어요. 다시 그약 먹고서는, 아이고 형이나 발톱 아파라. 아파. 이제 다시 영상 또 새로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우리 두식이도 인사 좀 시켜주라. 두식아, 안녕. 얘 내가 얘기해 보니까